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VL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VL 트리는 총 두 개의 강의로 이루어질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AVL 트리의 오버뷰, 즉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AVL 트리를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그 풀어보는 풀이형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AVL 트리의 오버뷰 쪽입니다. AVL 트리는 A와 V와 L로 시작하는 학자들의 머리글자를 딴 트리가 되겠습니다. 균형 잡힌 이진 탐색 트리이고, O 로그 N의 시간 복잡도와 O N의 공간 복잡도를, 즉 선형적인 공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 인수, 밸런스 팩터가 2레벨 이상인 경우 회전 기법을 사용한다. 밸런스 팩터 키워드, 회전 기법을 사용한다도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즉 밸런스 팩터는 왼쪽과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 차이를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인수가 2 이상이면 회전한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시고, 얘는 균형 잡힌 이진 탐색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노드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진 탐색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잠깐 좀 보시고요. AVL 트리의 구성요소입니다. AVL 트리 구성요소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회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회전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바로 균형인수가 2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회전은 이진 트리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기법이고, LLRR, LRRL 총 4개의 회전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 L과 단순 R 회전도 포함을 하면 총 6개가 됩니다. 어쨌든 단순 회전과 이중 회전을 갖고 있다는 점, 그 다음 균형인수는 좌좌심 노드와 우좌심 노드의 높이 차이를 말한다. 그 높이 차이를 또 별도로 트리 높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리 레벨은 동일한 높이에 속한 노드의 집합을 트리 레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회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AVL 트리의 회전 부분을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AVL 트리 회전은 총 4개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4개고, 그 다음에 단순 L과 단순 R은 일단 여기서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LL 회전과 RR 있고, LR과 RL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LL은 단순이고, RR도 단순이고, LR은 LL과 RR이 합쳐진 거고, RL은 RR과 LL이 합쳐진 것으로서 이중회전 기법을 쓴다. 즉 회전을 두 번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LL과 RR은, LL은 좌편향이냐 RR은 우편향이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고, 그 밑에 편향적인 노드 밑에 어떤 노드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LL 회전이냐 RR 회전이냐 되는 겁니다. 또 LL은 왼쪽 회전이라고, 왼쪽 방향 회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시계방향입니다. 지금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감을 잡으시면 되겠죠. 시계방향 회전입니다. RR은 오른쪽 회전, 오른쪽 방향 회전이라고 하고, 반시계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이중회전은, 이중회전은 LR과 RL로 구성되어 있는데, LR은 RR 회전 후에 LL 회전을 합니다.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RL 회전은 LL 회전 후에 RR 회전을 합니다. 즉 회전이 이중 회전이기 때문에 요거 먼저 회전하고, 그 다음 요거 회전하는 거죠. 요거 먼저 회전하고 요거 회전하는 겁니다. 그때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만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이제 풀이를 하실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시간 관계상 알고리즘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LL 회전에서 보면 일종의 그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스왑이라고 있죠. 스왑, 데이터를 두 개의 변수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프로그램, 그 스왑 프로그램과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보면 어떤 패런트가 넘어오면 패런트의 왼쪽 노드 값을 차일드에 던져주고, 결국 차일드 오른쪽에는 패런트 값을 던져줘서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치환이 되는 거죠. 스왑시키는 거죠. 그 스왑 개념이 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해할 때는 첫 번째와 끝부분만 이해하면 대부분 그 알고리즘이 맞아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겠고, 특히 LR과 RL 같은 경우는, LR과 RL 같은 경우는 RR을 먼저 회전하고 LL을 회전한다는 점, 그 다음에 RL은 LL을 먼저 회전하고 RR을 회전한다는 점, 이 부분만 알고리즘에서 유심히 봐두시면 여러분 답안을 쓰실 때 알고리즘까지도 충분히 제대로 기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VL트리의 회전 방법을 간단하게 개념을 잡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루트 노드가 Y인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 즉 LL 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X가 위로 올라가죠. X가 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힌트는 요 X의 우측 레벨, 라이트 자식 노드를 여기다가 먼저 붙입니다. Y의 왼쪽 자식 노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붙인 다음에 상상을 해보세요. X를 이렇게 돌려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어떻게 되죠? Y의 왼쪽 자식 노드는 T2가 붙죠. 오른쪽 자식 노드는 T3가 붙고, 그 다음에 X의 원래 있는 T1이 붙습니다. 이 개념이 이제 풀이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감각적으로 잘 보시고 본 강의를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